안녕하세요. 반오바이성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윤곽수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험의 눈입니다. 경험의 눈은 사이즈보다는 균형을 보게 하고 얼굴만이 아니라 몸과의 비례, 신체 이미지도 절대 놓치지 않죠. 또한 수술 후 환자의 상태까지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험의 눈으로 본 윤곽수술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윤곽수술이란 무엇인지 20년 차 경험의 눈을 통해 함께 보실까요? 윤곽수술은 얼굴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과도하게 발달했거나 반대로 발달하지 못한 경우 얼굴뼈 중에서도 치아 교합과 관련 없는 부위, 광대뼈, 사각턱, 앞턱과 같이 얼굴의 바깥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흔히 윤곽수술이라고 하면 단순히 얼굴을 작게 만든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년 차 경험의 눈을 통해 보면 얼굴을 절대로 작게 안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균형점에 맞춰 얼굴의 크기를 함께 맞춰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V라인이라고 해서 턱이 뾰족한 것을 선호하는데요. 머리통이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턱을 뾰족하게 한다면 머리통이 오히려 더 커 보이진 않을까요? 하지만 미간이 좁은 경우에는 턱을 뾰족하게 하는 것이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의 눈으로 보면 윤곽수술은 무조건 깎고 줄이는 수술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아이라인을 뒤쪽으로 굉장히 길게 그리고 계시군요. 이 여성분의 경우는 눈가에 여백이 많아서 아이라인으로 눈가를 커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 바깥쪽 공간이 넓어서 고민이시라면 광대뼈 축소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광대가 툭 튀어나와 있거나 넓어서 펑퍼짐한 얼굴이라면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죠. 윤곽수술 중 사각턱 수술은 귀 밑에서 앞턱까지 전체적인 턱선의 라인과 폭을 교정하게 됩니다. 이때 20년 경험의 눈은 사각턱의 각도나 폭만을 보진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죠. 예를 들면 귓볼의 형태도 유심히 봅니다. 귓볼이 빈약한 칼귀의 경우 각을 남기지 않게 되면 개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색한 턱선이 나오게 됩니다. 굵은 목의 경우에도 폭을 조절할 때 더욱더 섬세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앞턱 수술은 앞턱의 위치와 길이를 교정합니다. 너무 나온 주걱턱, 뒤로 들어간 무턱의 경우에는 포지션을 이동하고요. 턱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는 길이를 줄이고 짧은 경우에는 뼈이식을 통하여 길이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이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이건 균형 때문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험의 눈입니다. 경험의 눈은 얼굴의 균형점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몸과의 비율, 신체 이미지까지 다 체크하거든요. 윤곽수술을 하면 100% 피부가 처진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짜 그럴까요? 일단 100%라는 전제는 틀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에 따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단, 오랜 시간 경험이 쌓이면 경험의 눈에는 보여요. 이 사람이 수술 후 살처제의 문제가 생길지, 잘 회복될 케이스인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 많은 의사와 어디까지 생각하고 수술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모든 의사들은 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뼈 이동 방향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지 피부와 뼈 사이의 유지인대를 잘 보존한다든지 20년 경험의 눈으로 보는 윤곽수술은 단지 얼굴을 작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주는 수술입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인위적인 아름다움의 차이는 바로 이 균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균형점을 놓쳤을 때 인위적인 느낌과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되죠. 얼굴의 크기와 형태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결을 같이 해야 되고 그 사람의 단점은 보완하되 장점은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좋은 균형, 이것이야말로 윤곽수술의 핵심이자 경험의 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